안녕하세요. 엠스톤의 전병욱입니다. 오늘 현장은 강서구에 위치한 강나루 현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현장은 GSP 시스템즈에서 시공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통합 관제실을 새로 구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관제실 장비 구성은 녹화기 EM-64 B8F 2대, 페이로버 서버 EM-64 T2 1대, 비디오 월 디스플레이 서버 EMNDS-04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합 관제와 비디오 월 컨트롤을 위해 CMS 스테이션이 한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엘리베이터용 EM IHD F21 이상음원 카메라 17대, 동현관 및 실내용 EM-IHD F36 27대, 옥외용 EM-IHE IR2812Z 하우징 카메라가 18대, 주차장용 EM-IHE N2812Z 하우징 카메라 5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 진출입로 및 옥상 스카이뷰용으로 오메가 EM-IQE IR2812Z 하우징 카메라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총 1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IP 비디오 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영상을 동시에 관제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영상을 선택하여 관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IP 비디오 월을 이용하여 영상 상단에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영역을 표시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4채널 녹화기 두 대가 설치된 본 현장은 페이로버 서버를 통해 녹화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중단 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고장 등의 이유로 녹화기의 동작이 정지될 경우 자동으로 페이로버 서버 절체되어 무중단 녹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현장은 장비의 연결이 끊기고 30초 후 자동 절체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로버 서버로 자동 절체되어 녹화가 이어집니다. 다시 장비가 복구되면 페이로버 서버는 대기 모드로 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곽에 설치된 카메라와 기타 참고 이미지는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